5,900원으로 떠나는 세계의 극우 박사. 잘 지내셨어요? 아, 그러니까는 우리가 격세지감인 게 우리 더울 때 시작했잖아요. 근데 벌써 꽤 추워졌어요. 그러니까요. 아까 보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춥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추운 크리스티안 네. 위해서 네네. 따뜻해지는 그런 요리를, 따뜻한 요리를 한번 해봐야겠죠. 그럼 이번에도 이제 미행 가야 되겠죠? 그쵸. 네. 네, 자 오늘 떠나볼 나라는요 정말 구시가지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정말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바로 프랑스 낭시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고기랑 그다음에 당근, 감자 이런 것들이 좀 추울 때 많이 먹잖아요. 맞아. 낭시 지역도 이렇게 먹는 거 보면은 어지간히 추우긴 추운가 봐요. 자, 개봉박도 하겠습니다. 아, 진국이 진짜 진국이 있네 이거. 네, 그러면 이번엔 추천하시는 요리 뭘까요? 이번에 제가 준비한 요리는요 네. 바로 베코프라는 요리인데요. 이름이 그 자체가 그 낭시 방언으로 네. 제빵사의 오븐이란 네. 뜻으로 오븐에다가 고기를 넣고 그 다음에 감자를 넣고 푹 익혀가지고 오래 익히는 그런 약간 갈비찜이랑 비슷한 요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료 먼저 손질해 볼까요? 당근을 네. 먼저 썰어 주세요. 깍두기 모양으로. 오케이. 좀 네, 더 썰어도 될 것 같은데. 요게 딱 좋아요. 요게 딱 좋은데 얘는 좀 커 커요. 내가 오늘 좀 깐깐한가? 아니요. 맨날 그래요. 아 이거 한 방 맞았다. 아 맨날 그래요. 아. 마늘도 큼직큼직하게 넣고 파슬리도 넣어주고 당근도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저희가 처음일 거예요. 바로 주니퍼 베리라는 거거든요. 달달한 맛이 나는 베리류 향신료예요. 이거 본 적 있어요? 주니퍼 베리? 아니요. 한번 먹어봐요. 원래 이렇게 먹는 건 아닌데 이렇게 씹으면은 약간 말린 약간 베리 같은 맛이 나요. 고기 육류 요리랑 같이 섞어서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우리 많이 보는 월계수잎, 타임 넣어주고 네. 그다음에 오. 이제 이게 고기가 뭐냐면요. 이거는 돼지 목살이에요. 그래서 약간 큼직큼직 우리 약간 김치찌개에 넣는다는 생각으로. 자, 그리고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뭐 찜용 아니면 국용 이런 거 쓰면 돼요. 근데 특이한 게 유럽 같으면 굉장히 샐러드 같은 거 채소를 굉장히 많이 먹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프랑스 사람들은 채소를 많이 안 먹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식당 갔는데 스테이크가 한 2만 원인데 샐러드가 2만 원인 거예요. 똑같아. 그래가지고 억울하잖아요 약간. 그래서 그 궁금해서 시켜봤는데 연어 샐러드를 시키면 연어가 이만큼 나오고 그냥 풀이 조금 있어요. 진짜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바게트랑 이 레시피를 보면은 예, 채소가 적당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부족한 거예요? 예, 보면은 보세요. 감자, 당근 이런 거는 많이 먹는데 그 잎채소 있잖아요. 아. 그런 거는 별로 없어요. 네. 지금 보세요. 진짜, 이거밖에 없네요. 네, 진짜 없어요. 이게 그냥 향 나오고 네, 이건 허브고 네, 이거 그리고 네. 소금 그다음에 후추 난 섹시해. 어? 너잖아. 아니,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언제 꼭 눈썹을 들더라고 이렇게. 아 나 진짜 형이랑 네 계절 다 계속 같이 요리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그럼 시즌 하나 더 가야 되는데? 그렇죠. 시즌 20까지. 시즌 20이면은 저는 한 50살 되겠는데요? 요리의 전설. 나중에 나이 들어도 계속 셰프하고 싶어요? 저는 식당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꼭 제가 셰프라기보다는
제가 꼭 음식을 판고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먹는 일을 하고 싶어요. 자, 그거 와인이거든요. 네. 화이트 와인. 이 고기 잡내 잡아주는 데는 화이트 와인이 잡내도 잡아주지만 그 산미가 좀 있잖아요. 산미도 좀 들어가면서 이국적인 맛이 나죠. 그래서 꾹꾹 눌러주는 이유가 이게 공기와 접촉하면은 고기도 색이 변하고 산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잠겨 있어야지 맛도 더 배고. 그다음에 랩을 씌워서 씌워가지고 자 요거를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냉장고 30분 동안 30분? 네 숙성시켜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기다리는 도중에 요거 껍질 깎아야 되거든요. 네. 형이 프랑스 갔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좋아했던 게 뭐였어요? 아 완전 완전 뭐 여자들만 완전 그럴 줄 알았네. 그럴 줄 알았네. 말고 여자 말고 여자는 그리고 남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예쁩니다. 정말 그게 아니라 굉장히 멋있게 살아요. 사람들이 다 그리고 여유롭고 당당하게 살아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핫하다면 거기는 약간 쿨한 매력. 쿨한 매력. 오. 너는 완전 핫한 매력이잖아. 프랑스 가봤어요? 아니요 못 가봤어요. 한번 가서 좀 시키고 와요. 나 돼야 될 것 같은데. 어, 나 좀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우리 오븐에 아니 재워놓은 고기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고기 향이랑 채소 향이랑 와인 향이랑 좀 어우러졌을 거예요. 파슬리랑 이런 향신료도 확 나면서 냄새만 맡아도 취할 것 같아. 너무 세.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오븐에 넣을 준비를 해봐야겠죠. 저 쌓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좀 라자네나 그런 것처럼 층층이 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층층이 쌓아주면 됩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오븐에 넣을 때는 용기에 버터를 발라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탈 수도 있겠죠. 달라붙거나. 자, 버터 잘 발라주고 그래서 깔아주고 여기다가 하고 층층이 깔아주고 여기 중간에 소금 한번 뿌려주고요. 고기 진짜 많죠? 거의 약간 회식 분위기죠, 회식. 자, 고기, 감자, 고기 넣고 감자로 마무리 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기 감자로 마무리 해주는 이유는 이제 이게 베코프의 트레이드마크 같은 건데요. 이 위에다가 베이컨으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위에 있는 베이컨이 익으면서 이 기름이 아래로 쫙 내려가면서 그 향이 이제 아래로 다 내려가겠죠. 술 향이랑 베이컨 향이랑 같이 섞이면 신기할 것 같은데. 그리고 남은 것도 부어줘야 됩니다. 여기 향이 다 들어있으니까. 네. 자, 그리고 저 물 조금만 받아주시겠어요? 네. 여기에다가. 헐. 그래서 여기 밀가루에다가 물 그냥 한 70ml 정도? 굉장히 되게 반죽을 해줄 거예요. 이걸로 꿀을 막아서 압력을 만들어줄 겁니다. 멕시코에서 되게 유명한 드라마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주인공이 빵 맞는 남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셔츠는 살짝 풀고 여기 가슴뜰이 보이고 막 이렇게 막 반죽 이렇게 때려서 아 빠빠 이렇게 하는데 그 밀가루도 푹 이렇게 날라가 너무 섹시하죠. 그래서 여자들이 그 이미지를 보고 멕시코에서 이제 빵 만든 남자의 이미지가 완전 섹시해 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랑 되게 섹시의 기준이 다른가 본데. 그런가 봐. 그럼 뭐 한국에서 섹시한 이미지 어떤 이미지인가요? 한국에서는 좀 깔끔한 것도 좋아할 거예요. 가슴털 깔끔하게 밀고. 밀고. 형 수염 밀고. 와 진짜 신기하다. 이거 나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 밀가루는 먹는 게 아니고 아 먹는 게 아니에요? 붙이는 거예요. 뚜껑을 붙이기 위한 역할. 그래서 압력을 형성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딱 해서 맞춰서 그렇구나. 자 이제 오븐에 넣어서 2시간 2시간? 2시간 깎아요. 아, 오래 기다렸죠? 2시간. 2시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시간의 기다림이 어떻게 됐는지. 자신감 포스, 자신감. 우와, 진짜 에지가 장난이야. 와, 신기하다. 완전 청동 요리 같아요, 이거. 자, 그러면은 뚜껑을 깨가지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깜짝이야. 나 이거 부서졌는 줄 알았잖아. 오, 연기 나. 나죠. 우와, 어, 이거 진짜 좋다. 자, 이렇게 해서 낭시의 셰프 추천 요리 배고프 완성됐습니다. 빨리. 먹는 방법 있나요 이거? 그냥 같이 먹으면 돼요. 여기 베이컨 한 장 하고 이제 감자도 푹 익어가지고 와. 아, 일단 이 후부터. 아 그러네. 뜨거우니까 좋아. 아 이게 맛이 있어. 아 진국이 진짜 진국이 있네 이거. 나 이거 숟가락으로 먹어야 될 것 같다. 이거. 고기 진짜 부드럽다. 기름기가 입에 싹 감기면서 베이컨 향, 고기 향, 당근, 양파, 이 허브 향, 와인 향까지 다 어우러진 게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굉장히 기름진 듯 담백한 느낌? 좀 새콤함이 느끼함을 좀 잡아주면서 전 되게 신기한 게 약간 촉촉한 베이컨이에요, 이거는. 원래 베이컨이면은 약간 좀 딱딱하고 건조하고 막 그런 맛밖에 모르는데 느낌이 다르네. 아, 풀린다. 진짜 잘 드시네요. 이러다가 진짜 CF가. 아, 이거 약간 느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건데 양파가 있잖아요. 와인에 쩔었잖아요. 양파가 약간 초절임처럼 씹혀요. 나 중간에 먹다가 어, 네 김치가 들어가 있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진짜로. 근데 확실한 게 딱 하나 있어요. 뭐요? 이거 먹는 순간에 몸이 엄청 따가워져요. 뜨거워진다고?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 따가워진다는 게 아니고 예. 뜨거워지는 거죠. 그 사우나 약간 풀리는 느낌. 살짝 내려가는 뜨거운 국물 내려가는 게 느껴져요.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고. 자, 한 줄 평. 예, 한 줄 맛 표현 한번 해봐야죠. 저는 프랑스 음식에서 엄마의 김치찌개를 만난 맛. 굉장히 이국적인데 조합해 놓으면. 김치찌개야. 김치찌개. 네, 기름기 있고 새콤하고 진한 푹 끓인 김치찌개 진짜로. 하여튼 약간 느낌이잖아요. 그 낭시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 시절 때 어머니 오세요. 오, 낭시 너무 추워요. 어, 낭시 너무 추운데 아 이거 딱 이 땡큐 땡큐. 그래서 어, 한번 드세요. 막 그래, 먹고 이제.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이 한국에 와서. 아 낭시 사람. 아 낭시 사람의. 어 낭시 너무 추워요. 아 낭시. 어디가 한 줄이에요? 이건 어디가? 낭시 이거, 너무 이거, 추워요? 지금까지 아. 한 줄이었습니다. 야. 고고밥상 레시피를 보고 따라하는 시간. 도전 고고밥상. 자. 도전 고급밥상 네. 레시피를 아... 공개해 주세요. 뭘까요? 분명히 채소가 많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거밖에 모르겠어요. 자, 공개할게요. 하나, 둘, 셋, 셋. 아... 어떤 요리인가 하면요, 달걀 베이스로 만드는 밥처럼 먹을 수 있는 그런 에그 타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달걀 찜. 오, 네. 신기하다. 그럼 도전해 볼까요?
튀긴 밀가루. 어, 밀가루 체에다가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쵸. 이유가 있어요? 가루잖아요. 네. 꽉꽉 눌려 있으면 뭉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죽할 때 체에 쳐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치는 것도 좋지만 보통은 이렇게 좌우로 많이 치거든요. 아, 좌우. 왜냐면 이렇게 위아래로 치면은 하늘로 날아가니까. 우리 엄마 항상 이렇게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어머니 하시던 방법으로 하세요. 네. 어머님이 보고 계시니까. 아, 그래. 소띠아 만들 때 이렇게 하시나요? 마스. 예, 소금도 약간 소금. 하고 준비 칼뚝 썰기한 잔 버터. 자,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버터가 이렇게 막 녹아 있으면 안 되고요. 차가워야 돼요. 그 이유는 만드는 반죽이 파트브리제라고 해서 타르트 같은 거 먹으면 이렇게 부서지는 그 파이 있죠. 무슨 과자처럼. 쭉쭉쭉쭉 됐어요. 집어넣으세요. 보슬보슬하게 만들어 반죽합니다. 보슬보슬 보여요. 이게 그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차가운 상태에서 버터를 반죽을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반죽은 이렇게 약간 덩어리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아,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네, 네. 그렇게 되기 전까지만, 그러니까 버터가 잘게 부서질 정도로만 반죽을 해주면서 비벼가면서. 오케이. 다시 뭐 프랑스에 갈 생각이 없어요? 가고 싶어요. 저는 싶어요? 조금 그 새로운 문화 접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근데 저는 다 가고 싶어요. 아니 멕시코 한번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멕시코 한번 가야 되는데 네가 없잖아. 같이 가면 되잖아요. 너도 없이 내가 멕시코 가서 뭐하니? 나 우노도 스테스 파트로스 밖에 못하는데 그 뭐하니 그거. 프랑스도 못하시면 그렇긴 하지. 부비는 느낌이 나죠 이제. 이렇게 완전, 부슬부슬하게 돼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반죽 만들었죠? 그러면 일에 달걀 생크림을 넣고 반죽을 한 다음에 아 오케이. 달걀 그리고 생크림. 생크림이랑 달걀을 안 넣어도 파이 반죽이 돼요. 여기다가 그리고 설탕을 넣으면 이제 쿠키 반죽이나 아니면 좀 달달한 게 되고. 이것만 배워도 많은 걸 만들 수 있네. 그냥 한 덩어리가 됐으면은 그냥 꾹꾹 눌러 놓으세요. 아, 랩 랩을 쓰여 이렇게요? 네. 오. 이 밀가루랑 물이랑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네. 잠깐 쉬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죽은 휴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케이. 달군 팬에.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채 서는 거는 네. 얇게 쓰는 건가요? 그렇죠. 얇게. 아, 정답. 이게 아, 더 잘 가네요. 예. 네. 훨씬 잘 가네. 형 심심해요? 해줘요? 하나씩 하나씩 할까? 아 그래요? 예, 네, 그럴까요? 시급 얼마 줄 건데? 제가 아까도 와줬는데 뭐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알았어요. 도와달라면 도와주죠. 난 되게 시키는 것 같아가지고. 야, 아까 못하면. 못한다고 하면 이왕이면 이것도 나 할당량 다 했는데 시작도 못했어요 제대로. 너무 빨리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빨리 하려고 해서 빨리 안 되니까. 아 눈이 또 아 또 왔어 또 왔어. 아 빨리 끝내야 돼. 아 고향 생각 엄마 생각. 자 이때 조심해야 돼요. 눈이 잘 안 보이더라도 끝까지 조심 집중 집중 잘할 수 있어. 오케이. 자 이제 볶으면 되겠죠? 그렇죠. 뭐 먼저 볶아야 될까요? 양파부터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네. 베이컨을 먼저 볶으면 그 베이컨 기름으로 또 양파를 볶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베이컨 기름이 맛있잖아요. 훈연한 것들 이런 것들은 보통 먼저 볶아서 기름을 내서 그 향을 다 갖다 쓰는 거죠. 아 베이컨 향기가 동네방네. 쉬기네 쉬기네. 그럼 이제 그쵸? 양파를 하면 되겠죠. 오랜만에 토스 연습 좀 했나요? 토스 한번 해볼까요? 근데 너무 이건 쉬운 거라서. 너무 많은데? 아니에요. 내 프라이팬이 이렇게 큰 거. 좀만 더 연습하면 여자친구 앞에서 보여줘도 되겠다. 아 형이 여자들을 이걸로 많이.
안 해봐서 몰라요. 안 해봤다니. 안 해봐서 몰라요. 참. 아, 좋아, 잘 되고 있어요. 우리가 캐러멜라이즈 어니언이라고 하는 건데요. 옛날에는 설탕이 없었던 시절 이제 양파를 이용해서 단맛을 많이 내고 캐러멜 맛을 내는 거 맞아요. 자, 오케이. 오케이. 예, 요구르트, 생크림, 우유, 치즈 모두 섞어서 요구르트. 이게 생크림이죠. 이거 우유 한 컵. 와, 아주 크리미 크리미. 하고 치즈 60g. 무슨 치즈예요? 그냥 딱딱한 치즈인데 보통 파마잔이나 뭐 그라나파다노나. 야, 그렇게 넣으면 난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렇게 넣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가 봤을 땐 되는데. 갈아서 넣어야지. 아,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넣으라 그래. 준비하라고. 그렇게 넣으면 되겠니? 네가 생각해봐. 뒤집어야지. 그렇게 하면 갈리겠니? 이게 뒤집어야. 혼났다. 혼났다. 이게 뒤집어야. 아, 이렇게 떠야 하는 거 아니고. 난 그거 계속. 이게 우. 네, 귀여웠어요. 네. 이에 밀가루를 부리고. 아, 이제 냉장고에서 꺼내면 되겠죠? 네. 네. 이거는 밀 때 그 아까 보셨지만 반죽이 좀 부서지는 반죽이잖아요. 진득하게 밀어줘야 돼요. 아,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 번에 너무 많이 밀면은 깨지니까 얄며시, 살며시, 살며시. 좀처럼 밀면. 그렇죠. 이 정도요? 네,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조미한 틀에 버터를 발라놓고. 버터를 발라야지 나중에 틀에서 빠질 때 잘 빠지겠죠? 옆에를 잘 발라줘야 돼요. 옆에 네. 달라붙으면 깨지겠죠?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모양을 맞춰서. 자, 여기서 찢어지면 바로 그냥 도전 실패입니다. 오늘 고거 도전 실패! 이러고 바로 끝나는 거예요. 절대 실패하지 않겠어. 옆으로 밀어주면서 안으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넣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아, 잘하고 있어요. 이게 구멍을 좀 내주는 건데요. 많이 부푸는 파이의 경우에는 밑에 파이가 부풀면은 이게 파이가 들리고 막 울퉁불퉁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포크로 구멍을 좀 내주는 거예요. 예, 김만 빠지게. 그러면 이제는 오에 양파와 베이컨을 고루 넣어준 뒤에 살을 부어준다. 너무 꽉 차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넣으면 되죠? 그렇죠. 오, 다 된 것 같아요? 네. 한번 빼볼까요? 와우! 와우! 오, 색깔이? 와, 진짜 이쁘게 만들었다. 와. 아, 보십시오. 착하다. 오, 그러면 한번 빼볼까요? 이거 틀 빼다가 깨지면 이제 눈물 나는 거죠. 그래서 수술 준비 잘 하고. 잠시만요. 이거 잘해야 돼요, 이거. 이거 잘해야 돼. 제 도전절이에요. 오, 자, 살살 슬로우. 자, 이쪽 빠졌어. 저쪽만 주면 돼. 오케이. 자. 어, 잠깐만, 내 손목. 내 손목. 네가 봐도. 오케이. 네가 받았지? 오케이. 됐어. 오케이. 천천히. 오케이. 자. 오케이. 잠깐만. 잘한다. 왼쪽 넣어봐. 아하! 자, 해냈어. 이렇게 해서 낭식 요리 티슈 완성됐습니다.
진짜 고생 많이 했는데 느껴져요? 본인이 이거 만들었다는 게? 아니요. 비주얼 진짜 괜찮잖아. 괜찮은데 과연 맛도 괜찮은데. 제가 이거를 사면 잘 썰어볼게요. 이게 가가 잘 부스러지기 때문에 여기 썰 때는 상관없고. I wanna kiss you. 깜짝 놀라셨어. 나 되게 형한테 말한 줄 알았죠? 아, 저 완전 기대. 오, 괜찮은데? 약간 입에서 사르르 부서지면서 버터맛 나면서 약간 까르보나라 맛 오믈렛을 치즈 약간 예, 그런 느낌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 추가한다면 고추 피클 같은 거, 할라피뇨 같은 거 약간 느끼한데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 칼칼하게 하면은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 이거 조금만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 배고플 수가 없어. 간단하게 밥 대신에 먹기 좋은. 그러면은 우리 치즈도 국밥 가이드 한번 해봐야겠죠? 난이도? 반죽이 들어가는 순간에 제가 떨려요. 왜냐면 잘못 만들면 전체 요리가 이제 망가지니까 제가 봤을 때 난이도 한 중간이 아니면 상? 상? 저도 상! 상! 난이도가 어렵다기보다는 망하기가 쉬운 요리다. 그래서 상입니다. 자, 좋아요. 좋아요? 저는 뭐 높은 걸 주고 싶어요. 4개 아니면 5개 주고. 저 또 5개. 와, 아, 이거 네가 만들었어. 진짜 이 얘기 100번 나오네. 진짜 100번. 맛! 맛은 5개 주고 싶어요. 5개? 아, 5개. 저는 진짜 조금 느끼해서 네. 4개. 아, 느끼했을 수 있어. 4개. 4개. 그럼 4개로 하죠. 4개.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요리는 고야 참프로 됐어. 아, 예. 알겠습니다. 고야가 뭔지 아세요? 고야? 아, 좀 들었어요. 이렇게 생긴 오 고야 됐어. 이상하게 생긴 오. 모양은 안 예쁘죠? 엄청 써요. 엄청 쓰고 신대요. 아, 왔어. 아,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사는 이유가 우리 때문이라 그러죠. 이거밖에 안 들어봤어. 진짜 고소해요, 진짜. 짱이에요.